근데 이제 이종섭 전 장관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대통령 경로를 했다 이런 것을 접한 사실 자체가 없고 그리고 대통령실 그 누구로부터 뭐 사단장을 빼라 마라 뭐 이런 말을 근데 들은 적도 이종섭 장관의 증언과 진술은 이미 허위로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? 예를 들어서 지난번 국회에서 국방부 장관이 나와서 했던 말은 대통령과 통한 적 없다라는 거였잖아요. 근데 이미 벌써 8월 2일 날만 세 차례 그렇습니다. 전화 연결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뭐 맞아. 물론 뭐 대통령 이외의 인물일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썼던 핸드폰으로 세 번이나 통화를 했다는 기록이 나온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저는 이종섭 장관의 진술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. 이제는 이종섭 전 장관의 주장은 이제 사실상 탄핵 그럼요. 필요하다. 더 이상 그 사람의 얘기를 진실로 국회에서 믿을 수가 나와서까지 없다. 거짓말을 거짓말을. 했는데 그걸 어떻게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까? 작년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서 네. 국방위 운영위에 출석했던 말은 다그 허위 증언인 그럼요. 걸로 된 거죠. 그럼 이거 처벌받아야 되는 거 당연히 아닙니까? 처벌받죠. 국회 증간법에 따라서 처벌 대상입니다. 근데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한 여러 여권 정치인들, 뭐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, 사실 그 군사경찰에 대해서는 대통령 그리고 이종섭 장관의 지휘 권한이 있다. 이런 주장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다. 그리고 박정훈 전 단장이 수사 권한이 없다. 이런 주장을 합니다. 말을 계속 빌빌 돌리는 건데요. 처음에는 이종섭 장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통화한 적도 없다가 했다가 지금 와서는 아니 뭐 업무 지시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돌리죠. 그렇죠. 지금 그리고 또 그것도 물러서서 군 검찰에 대한 수사 지휘 일정한 부분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? 그게 뭡니까? 처음부터 계속 거짓말을 해왔다는 거잖아요. 거짓말은 뭔가를 감추고 싶은 게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. 뭐를 감추고 있겠습니까? 저는 용산 대통령실의 외압이라고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아니면 처음부터 그 모든 걸 공개를 했어야죠. 이만저만해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지금 거짓이 진실로 바꿔지고 있는 그런 단계들이지 않습니까? 저는 이거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.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국방장관과 대통령의 전화통화 기록은 분명히 있습니다. 기록이 분명히 있다. 있을 겁니다. 어디에 있을까요?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요. 예를 들어서 국방장관이 외국에 공식 출장을 간 상황이잖아요. 외국에 출장을 갔을 때 대비한 우리나라 보안 점검 시스템이 있거든요.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분명히 그 기록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제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하더라도 이종섭 기록으로 장관이 대통령의 기록을 확보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종석 장관의 통화 내용에 대한 기록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이그 해외 출장 중인 국무위원회 보안 점검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. 그렇기 이 때문에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, 그러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고,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봅니다. 있다. 왜냐하면 워낙 국정상황실장을 하셨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으십니다. 모르는 거 많죠. 아니 그래도 이런 분야에 관해서는 전문가다라고 할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대목에서 공수처가 말이죠.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공수처가 할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제한됩니다. 왜냐하면 이미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가까이 되어 왔잖아요. 그동안에 한게 뭐가 있습니까?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도피시키려고 했지, 구체적인 사건들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야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조사하는 수준이지 않습니까? 물론 공수처가 일을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. 나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. 즉, 의혹의 핵심은 용산 대통령실이거든요. 용산 대통령실을 얼만큼 제대로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을 건가로 봤을 때는 한계가 너무 뚜렷합니다. 그래서 특검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, 이거. 특검 말고는 답이 없다. 그렇지만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지 될 않겠습니까? 때까지 하는 게 최장병 특검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컨대 22대 국회 오늘 뭐 개원을 하고 민주당 오늘 뭐 오후에 의총을 통해서 이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야권이 연대해서 하자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닙니까? 민주당은 당연히 1호 법안으로 최장병 특검법을 처리할 거고요.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, 세번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저희는 네 번, 다섯 번 법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이 법안은
그냥 일반적인 특검법이 아니잖아요. 그렇습니다. 대한민국 군의 자식을 보낸 부모의 마음을 담은 법이에요. 네.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돌아가신 분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건데 네. 이걸 그냥 지나갈 수 없다고 예.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예. 저는 윤석열 정부가 그리고 국민의힘이 예. 못 버틴다고 봅니다. 네. 이런 법을 어떻게 버팁니까? 네. 그리고 이 법은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. 대통령이. 네. 즉 그냥 뭐 정책적 이슈에 대해서 이건 나와 생각이 달라. 집권 세력과 예. 다른 생각이야 라고 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예. 온전히 용산 대통령실을 지키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잖아요. 네네. 못 버팁니다. 국민을 어떻게 이깁니까? 국민을.